의료분쟁 조정중재원이 버젓이 있는데도 의료분쟁 신청자의 절반 이상이 조정을 시작하지도 못했다는 점이 의아합니다. 네, 이번에는요, 전문가를 연결해서 의료 분쟁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좀 짚어보겠습니다. 신현우 의료소송 전문 변호사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앞서 설달 기자의 리포트에서 봤듯이 국내 의료 분쟁이 유독 의사들에게 유리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국내 의료 분쟁의 문제점, 어떤 것들을 짚어볼 수 있을까요? 네, 뭐, 원론적인 얘기입니다만은 의료행위가 지나치게 전문적이고요. 무엇보다 진료 정보가 의사한테 편중되어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조작 가능성이 있고요. 또 의료행위가 수술실에는 밀실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환자 입장에서는 자기 몸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조차 알 수가 없습니다. 또 의료사고가 발생한 후에 이 의료인 사이의 어떤 폐쇄성이나 침묵의 공모 현상으로 인해서 사실이나 진료 과실에 대한 평가를 받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사실 확인이 어렵고요. 두 번째는 사실 확인이 됐다 하더라도 이게 과실인지에 대한 평가를 받는 게 예. 뭐 불가능하다시피 합니다. 불가능하다시피 한다. 그러니까 뭐 이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의료 소송을 계란으로 바위치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만큼 뭐 불가능에 가깝다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아예 소송을 포기하는 분들이 더 많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현실은. 네, 그렇다 하더라도 의료 과실에 대한 지속적인 이의 제기는 필요합니다. 예. 그래야 제2, 제3의 피해를 막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 뭐 아까 보도에서도 말씀하셨지만은 한국 의료 분쟁 조정 중재원이나 한국 소비자원 같은 곳에서 변호사 없이도 무료로 또는 실비만으로 조정 중재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제도를 통해서라도 적극적으로 권리구제를 받으시는 게 바람직합니다. 네. 그렇다면 해외 선진국의 경우에는 의료 분쟁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지 그것도 궁금한데요. 어떻습니까? 네. 지금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우리 자동차 손해배상 보험처럼 의사 배상 책임 보험 제도가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의사 소득에 3% 정도를 보험료로 납입할 정도고요. 예. 그래서 평균 배상금이 100만 불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네. 일본도 일본 의사회에서 직접 운영하는 의사 배상 책임 보험도 있고요. 민간 사보험이 운영하는 그런 배상 책임 보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소송하기 전에 보상 단계에서 원만히 합의돼서 종결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 이렇게 뭐 의사 배상 보험을 3%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해외의 경우에 분쟁 과정에서 병원 과실이 입증됐다. 이러면 병원은 어떤 처벌을 받습니까? 네, 크게 세 가지입니다. 일단 거액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고요. 예. 그다음에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나 의료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예. 또 의사 면허 취소나 정지 처분 등 엄격한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입증 주체는 누가 됩니까? 환자 측이 되는 겁니까? 그건 각 나라 법제가 조금 다릅니다. 예. 대부분의 나라는 우선 환자 측, 적극적인 그 당사자가 입증하도록 돼 있고요. 네. 일부 나라에서는 입증 책임을 전환시키거나 아니면 과실을 추정하는 그런 강한 그 법률을 만들어서 운영하고들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도 그럼 입증 주체가 환자가 되나요? 네, 우리나라도 그 과거에 18대 국회에서 예. 입증 책임을 의료인한테 전환시킨 그 안이 한번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보건복지 소위에서 통과됐다가 예. 결국 상임위원회에서 그 없는 걸로 그렇게 된 적이 한번 있었습니다. 예. 네. 그렇다면 이 의료사고로 의심되는 상황이 나에게 벌어졌다. 이랬을 경우에 유가족이 과연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네. 제일 첫 번째는 객관적인 자료 확보입니다. 진료 기록이 조작되기 전에 빨리 입수를 하셔야 되고요. 네네. 요새는 CCTV가 있기 때문에 진료 기록이 조작됐다 하더라도 쉽게 입증할 수가 있습니다. 그 밖에 현장 사진이나 의료진과의 대화를 녹음할 필요가 있고요. 또 사망할 경우에는 이번에 신해철 씨 사건처럼 부검을 통해서 과실을 입증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 일단은 병원 측의 그
잘못한 점을 입증을 환자가 해야 되기 때문에 객관적인 자료 확보를 먼저 해라. 예, 그러려면 아무래도 전문가의 힘을 빌리는 게 좋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신현호 의료소송 전문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조언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